루벨작이 두 번의 토릅점프밖에 보여줄 수 없었지만 좀 아쉽긴 했었지요. 네, 예, 예전에 파워풀한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예, 참 좋았습니다. 대단한 알렉세이 야구딘 선수의 연기 모습 함께 하셨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우리 김연아 선수 등장했습니다. 군포스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16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1위를 한 김연아 선수. 음악은 물랭루즈 중에서 탱고. 3회전의 트리플 러츠 점프인데요. 아무래도 이 조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실수가 보입니다. 뭐 처음 하는 아이스 쇼거든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대단한 선배들 앞에서 또 이 많은 객석 관중들 앞에서 이런 연기를 보인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김연아 선수가 상당히 담력이 큰 선수거든요. 네. 올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석권을 했고요. 이제 시니어 무대 도전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 자꾸 발전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해를 거듭될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팬들이 더욱더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아직도 이 스케이트 신발하고 날이 이 중심이 맞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스케이트를 갈아 신어도 바꿔 타도 아직까지도 편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 워낙 그 트리플 점프를 많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충격이 많이 큽니다. 네. 또 가끔은 또 이 스케이트가요. 한 번 또 잘못된 스케이트를 계속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수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빨리 그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사실 그 오늘 공연도 이 무릎이 약간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 팬들에게 연기를 펼쳐보이고 있고요. 네, 높은 레벨의 레이백 스핀. 2분 50초에 올 시즌에 참가할 이 쇼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가 그 폴로셴코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부끄러워서 마주 잘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폴로셴코 선수 코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너무 높아서 코에 찔릴까 봐 가지 못하게 되는 농담도 하는 정말 재미난 소녀입니다. 네.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 유망주이기 때문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와서 김연아 선수 사진도 찍어가고 선물도 줄 정도로 아주 정말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이 선수의 미모도 미모고요. 네. 스케이팅 또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격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세계인들이 지금 이 김연아 선수를 많이 주목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회전에 트리플 사르구 점프. 레이백 스핑 이어서 비엘만 스핑으로 변형이 했고요. 네. 요즘 치아 교정을 좀 하고 있죠. 김연아 네. 선수. 유명 선수들과 한 무대에 서는 게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가슴 떨리